김선용 선수가 올라가서 있는 가운데 4강의 두 번째 경기 윤지훈 선수와 정현승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윤지훈 선수가 몸을 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좀 빅매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현승 네. 선수가 그 카메라를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실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네. 좀 실력을 딱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지훈 선수는 좀 네. 네, 빠르게 쏘는 건 좋은데 뭔가 자기 리듬을 좀 찾아서 네, 던지면 네, 또 한번 터지면 더 무섭거든요. 네. 사실 윤지훈 선수의 스타일이 이제 뭐 정성화 선수도 그렇지만은 네. 본인 리듬을 가지고 갔을 때의 폭발력은 진짜 엄청난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누가 먼저 포텐이 터지느냐 네. 예,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자 과연 이 두 선수 가운데 어떤 선수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디딜로 일단 먼저 살짝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지훈 선수 먼저 디딜하게 되고요. 지금도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네. 네. 고민도 할 거 없이 네. 자, 정현성 선수 동률인가? 한 칸 진 거 같은데요? 동률인 거 같은데? 아 네, 네 윤지훈 선수가 네, 성공인가요? 지고 윤지훈 선수가 이긴 네. 자 그러면 이제 정현승 선수가 하겠습니다. 네 디드를 이겼네요. 네 정현승 선수가 디드를 미세하게 한 칸 정도 네. 네 이겼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네, 20. 불안하를 넣긴 했는데 네. 지난 경기 때 좀 흐름을 잡아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요. 네, 막판에 괜찮은 샷을 보여줬었던 정현승 선수인데 윤지훈 선수도 지금 네. 네. 너무 빠릅니다. 이러면 정현승 선수가 원불이어도 참 다행인 상황이 네. 된 거죠. 네. 네, 상대적인 거라서 지금 현재 좋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래도 네. 501점 남았네요. 자, 지금 리듬을 좀 잡아서 네. 자. 근데 윤지훈 선수가 예전에는 그 템포가 빠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셋업은 괜찮았거든요. 네. 네, 들어오면서 셋업을 빨리 잡고 들어가서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셋업도 조금 무너지는 것 같네요. 네. 첫 번째 원불인 거 치고는 지금 계속해서 자 로우톤 이어가고 있는 정현승 선수고 세턴인 윤지훈 선수는 빨리 좀 흐름을 잡아야겠습니다. 와. 하이톤. 네. 이제 갑자기 20 트리플을. 네. 네. 이런 또. 잡을 수가 없네요. 네. 네. 근데 윤지훈 선수와 경기를 해볼 때 가끔 그 흐름이 조금 본인에게 안 넘어왔을 때 한 번씩 하더라고요. 하이톤을. 네. 통했네요. 네. 이런 거 하나 하나에 상대 선수에게 네. 조금 네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 약간 넘길 때 살짝 미리 네. 넘겨버리는 상황이라 다시 심판진이 네. 상황을 좀 봐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럴을 뽑으면서 머신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셋업이 좀 된 편이고요. 아까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조금 무너졌었던 네.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수는 흔들리나요? 평소보다 네. 조금 급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윤지훈 선수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많이 급해지는 경향이 있네요. 네. 네. 이승종 고르려고 하는데 내 턴이 돌아오니까. 뽑고 네. 돌아왔는데 다시 자기 턴이거든요. 네. 아이고, 네. 와, 엄청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상대방 그 페이스에 말릴 필요가 없는데 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던지다 보면 내가 너무 천천히 늦게 던지나? 막 이런 네, 네. 생각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좀 빨라질 수가 있어서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본인은 그냥 스타일대로만 네.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노블입니다. 노블인데 또 점수까지 났네요. 29점. 자, 이러면 또 윤지훈 선수가 네, 기세를 타나요? 네. 네. 이야. 하이톤 이후에 계속 톤을 쏴주네요. 네. 네 정현승 선수가 지금 어레인지가 없어서 네. 6라운드가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불 하나만 들어갔어도 네. 달라졌을 텐데. 자, 이번
이번에도 하나 더 가야죠. 네, 좀 더 빼야 됩니다. 아! 자, 일단 86점을 남기고 있고요. 윤지훈 네? 선수는 자, 요거 마무리 지면 이번 레그를 챙겨갈 수 있습니다. 12 더블 가나요? 아! 야, 윤지훈 선수 시원하게 공을 챙겨 가네요. 야, 이게 또 들어가네요. 네. 네. 야. 야, 하이톤도 하고. 네. 네. 확실히 이제 윤지훈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이겠죠. 아까 하이톤 한 것도 그렇고 그때 네. 딱 리듬 네. 타고 분위기 타면 네. 네. 처음 딱 두 발 던졌을 때 잘 괜찮다 싶으면은 타겟팅에 거의 큰 영향 없이 많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네. 말인즉슨 일단 본인의 흐름에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그쵸, 있다라는 네, 이야기네요. 네. 요거다 싶으면 그냥 바로 던지는 듯한 네. 느낌. 아, 그래서 리듬을 찾으면 엄청 유리해지는데 네. 그거를 상대방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지훈 선수. 자, 19. 자, 정현승 선수 두 번째 크리켓 들어가게 됐는데 좋아요. 네. 자, 점수 한 번 더. 가야죠. 네. 네. 5마크는 정현승. 자, 일단 19를 영역을 노려서 38점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아, 들어갔는데. 네. 아, 일단은 네. 점수 없이 지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좀 흐름에 빠는 선수들은 약간 이런 실수가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손이 네. 확실히 넘어가고 나서 써야 되는데 네. 윤지훈 선수는 스테이지 1 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네. 스테이지 2, 3 넘어갈 때 연습도 했었던 이야.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20이 사라져 살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정현승 네. 선수가 18 가져가고 자, 20 마무리. 지금도 아슬아슬하거든요. 차라리 소리를 다 듣고 그다음에 셋업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이 소리가 나고 이제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나고 들어가야 됩니다. 워낙에 빨라서 그 윤지훈 선수는 특히나 경기 후반에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첫 발이 너무 빨리 던지거든요.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발 한 네. 발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네, 본인만 손해입니다. 네. 또 아까 한 발이 트리플에 들어갔어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네. 오히려 상대방의 멘탈을 기를 살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 때문에 말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말리는 그렇죠.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죠. 네, 지금 정현승 선수 자, 17 지우러 가는데 나와주나요? 지우나요? 자, 이러면 중 한 번 더 찬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거의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본인도 많이 흔들린 것 같고 네. 자, 정현승 선수는 점수 오버된 상황 17은 투마크니까 싱글로 그냥 17 맞고 네, 맞고 점수 하나 가고 마크 가도 되고요. 네. 아이고, 네. 네, 이러면은 지워야죠 무조건. 네, 지우고 점수로 가나요? 힌트. 네, 좋습니다. 네. 트리플. 아직은 좀 떨리는 것 같네요, 정현승 네. 선수. 그래도 뭐 3라운드 한번 빼놓고는 네. 네. 18 지우러 갑니다. 네. 바로 지워요. 네. 사실 이 점수를 지우는 게 보통 기본적으로는 점수를 네. 오버하고 난 이후에 네. 지운다라는 게 일반적인데 네. 뒤지고 있어도 지워버리네요. 네. 그런 경우는 그 상대방이 그 타겟에 감을 많이 잡고 있다라는 걸 느낄 경우에 네. 예, 그렇게 많이 갑니다. 지금 윤지훈 선수도 정현승 선수가 18 트리플로 계속 점수를 도망을 가니까 네. 두 발, 세 발 다 쓰더라도 지웠던 모습. 지금 점수 차이는 89점이 차이가 나고요. 79점이 차이가 나고요. 예, 15를 노려봤는데 두 발 모두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정현승 선수 15 영역까지 가져가면은 이번 네 이번 크리켓 충분히 브레이크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유 있고 네, 점수 네. 여유 있는데 좀 편안하게. 네. 경기 상황은 여유가 있는데 오히려 더 긴장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자, 아 윤준 또 한 번 안 들어가면 또 계속 안 들어가고 네네. 들어가면 또 계속 들어가고 이게 리듬을 못 찾으면은 계속 헤매더라고요. 네 이번 이거 네. 이번 크리켓은 정현승 선수가 워낙 유리한 상황인데 네 근데 그냥
싱글만 노리면 되는 거를 계속 트리플을 노리면서 네. 유리한 상황인데 왜 그러죠 갑자기 또? 지금 네. 거의 두 라운드를 네. 그냥 보낸 것과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단순히 그러면? 떨린 것도 떨린 건데 지금 샷 자체가 몸도 많이 움직이고 네. 네. 제대로 뭐 잡지도 않고 가고 있습니다. 템포도 너무 빠르고요. 이러면 또 추격의 여지를 네, 네. 상대에게 좀 주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좀 더 여유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막아내야죠. 네. 지금 보면 몸이 다 딸려 가고 있죠 지금. 네. 네. 네 지금 하나 쏜 데 네. 다섯 발 쐈어요. 네. 점수도 더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또 44점이면 추격 가능하죠. 하지만 이걸 또 막아버리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정현승 선수에게 윤지훈 선수가 얘기하는 거나 네. 다름이 없습니다. 불세기로 마무리 네. 짓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든 한번 네. 비집고 들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세 발 대 다섯 발 파인 마크가 남은 상황에서 윤지훈 선수는 키를 정현승 선수에게 넘겼고요. 그렇죠. 자 정현승 선수는 뒤부리면 끝이고 다음 라운드 윤지훈 선수 5마크 충분히 가능할 수 네. 있습니다. 아 근데 편하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왜요? 5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아 부담이 컸네요. 편하지 않은가 봅니다. 네 부담이 컸어요. 자 이러면 윤지훈 선수가 네. 정현승 선수가 처음에 못 살렸기 때문에 나는 한번 살려보겠다 마음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안 되네요. 하지만 네. 둘로 5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세 발 두 발. 정현승 자. 선수가 편안하게 불 두 개 맞춘다는 생각으로 네, 15도 갑자기 네. 그냥 로우톤이거든요, 로우톤. 자. 야! 야, 그 떨림을 살짝 또 이겨내면서 자, 1레그 네. 1레그 하나씩 1대 1 만듭니다. 아, 네.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승 네. 선수. 아니, 엄청 쉽게 갈 수 있는 경기였는데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말리지 않았나 야.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 네, 긴장을 풀기 위한 네. 아 진짜로 평소 모습을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와 있으니까 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크리켓으로 경기가 또 이어질 텐데요. 네. 지난 크리켓은 잊고 자 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된 상황에서 정현승 선수가 선공이고 첫 발은 더블 오 맞으면서. 거의 미스죠. 야, 이러면 이번에 윤지훈 선수가 잘만 쏘면 흐름 또 그냥 편하게 가져올 것 같은데. 네. 네. 게다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윤지훈 선수는. 네, 윤지훈 선수도. 네. 이러면 정현승 선수가 일단 역력까지는 챙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네. 조금 더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 윤지훈 선수 템포에도 말리는 것 같고, 네 본인 템포는 이거보다 더 느리거든요. 네. 또 포인트 한 번 더 네. 갑니다. 60점 어렵게 어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9 자 19 바로 가지고 가고요. 아 파인마크 네 점수로 일단 따라가 봅니다. 자 정현승 선수 좀 긴장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22점 차이가 남은 상황 세 발로 19를 지워도 좋은데 한 발 정도는 점수를 내야죠. 다시 네. 네, 점수로 가네요. 안정적이게. 사실 처음 저희 인비테이셔널 때부터 네. 한 스테이지 1까지는 공격적인 크리켓 운영도 그쵸.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수비지향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많이 네네.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공격적으로 가다가 네, 피본 선수들이 꽤 되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긴장감이 있을 때는 점수가 여유가 있어야 자기가 또 본인 네네. 스스로 긴장을 덜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죠. 지금 이런 경우에도 정현승 선수 지금 5점 차이 오버를 하고 한 발 더 던져봤습니다만 오 트리플. 자, 그 사이에 싱글 안 하면 바로 지우러 가죠. 네. 지우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긴장이 좀 될 때는 저 윤지훈 선수처럼 빠르게 쏘는 것도 차라리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잡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래도 아직 지워지지 않은 20. 자, 점수 내볼 생각입니다. 19로 가나요? 네. 오, 이러면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크리켓 경기 넘어오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실력대로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 지우고 네. 그다음에 점수까지 오버한 네, 윤준 선수, 자 그리고 장현승 선수는 와, 네. 바로 지우네요. 막 구하네요. 아. 좋습니다. 네.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네. 근데 지난 레그에서도 18은 굉장히 네. 정현승 선수가 트리플로 그렇죠. 잘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지훈 선수가 점수 차이가 40몇 점 차이가 났는데도 18을 바로 지웠던 모습이었고 네. 이번에도 정현승 선수의 찬스는 18 영역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고. 네. 네. 17로 가나요? 와, 17로 가네요. 네. 자, 18, 17 두 영역을 가지고 있는 와 불. 이것도 이제 윤준 선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스테이지 2였나요? 네. 한번 보여줬었던 데였는데 17 상대방에게 내주고 나서부터는 16, 15를 안 가고 아. 불을 먼저 갔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준 이럴 때는 선수. 그냥 불 같이 막아버린 것도 나쁘지. 아, 네, 오히려 아, 네네. 네, 네. 이렇게 한 발 한 번. 네. 네. 엄청난 압박이 되거든요. 불 네. 같은 경우엔. 네. 아, 이야. 이런 운영을 또 보여주는 윤지훈 선수입니다. 본인이 불에 자신의 선수들은 네. 불 이렇게 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실제로도 불 가지고도 뭐 18, 17 충분히 견제도 가능하고요. 네. 네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멘탈이 좀 흔들릴 때 좀 잡아가면서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지훈 선수는 자 15. 불과 15가 남은 상황. 오. 네, 이러면 조금씩 아쉽네요. 윤준 선수도 오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영역 그 가지러 가다가 두 발 세 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자, 정현승 선수는 점수가 오버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무리하지 않고 점수를 좀 더 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5부터 네. 트라이. 자, 15 싱글이라도. 네. 야, 다행이네요. 와, 어렵네요. 되게 아쉬우신가 봐요. 우리 오영태 선수께서. 네. 네. 제가 힘듭니다. 제가 힘들어요. 깊은 한숨을. 네. 네. 아니, 저렇게 쏘는데. 네, 그렇죠. 좀 긴장해서 던지는 선수들 치고 좀 많이 네. 네. 안 되는 축에 속해서 네, 안타깝죠. 제가 좀 네. 아쉽다 보니까. 평소에는 뭐 스파링이나 이런 걸 하면은 정현수 선수는 진짜 이기기 힘들거든요. 네. 자, 그럼 풀 가도 되죠? 네. 점수가 있구나. 점수가 있죠. 아 굳이 또 17을 가네요. 네. 두 발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싱글로도 네. 싱글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윤준 선수. 아 이거 되게 좋은 찬스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운영을 왜 이랬을까요? 네. 지금 거의 투마크씩 되어 있어서 점수가 오버되어 있는 찬스였는데. 상황이니까 좀 지워볼 법도 했을 텐데요. 네,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17, 16, 15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세 네. 발로. 네. 네. 최소한 하나, 네. 두 개는 지웠어야죠. 네. 왜냐하면 화이트홀스 찬스, 그러니까 세 발로 지울 수 있는 찬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주거든요. 네. 자, 이러면 네, 지금 이제 네 이번에 이번에도 불을. 네. 일단 지우고 저런 걸 바랬었나요? 네. 아 여행으로 지우기. 네. 네. 지금 13 라운드가 진행이 돼 있는 상황. 라운드는 두 개 남았고 정현승 선수는 불에 투마크 돼 있는 상황이고 점수 차이는 59점 차이네요. 네, 일단 점수 네.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13 라운드라서. 네, 59점 차이면은 뭐 불 지우고 지금 18 트리플이어도 5점이 남고요. 네. 뭐가 됐든 이번에 윤지훈 선수는 15, 17, 18을 지워야 되는 상황. 자 트리플은 무조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싱글이라도 하나 둬야 네. 다음번에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거의 어지러운 수준으로. 일단 트리플. 네, 모자르죠 지금. 5점 모자르죠. 네, 트리플 자 그래도 네.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왜 좋아했죠? 15. 자 18이 문제인데. 자 애증의 18 두 선수. 자 이해한 자세. 자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싱글로는 안 되거든요. 자 싱글 싸움 됐습니다. 네, 네. 정현승 선수가 트리플 드랍 역전한다고 생각했나요? 네 아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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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18 영역에 하나 더 넣으면서 제가 힘드네요. 네. 네 힘겹게 자 크리켓에서 자 2대 1로 네. 앞서면서 정현승 선수가 리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설하는 저희가 이 정도로 기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와 선수들은 지치겠네요 지금. 네.
자 이제 01 이렇게 힘겹게 힘겹게 하나씩 레그를 땄는데 자 그래도 끝까지 우리 두 선수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지훈 선수 오히려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지금 크리켓 다 잡은 거 놓쳤고 네, 아까 불 쏘는 네. 그 운영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죠. 그 다음이 진짜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문제였죠. 네, 그, 네 영역, 투마크가 되어 있었는데 네, 영역 한두 개라도 가져갔어야 되는데 뭐 아니면 불이라도 좀 더 맞췄어야 되는데 오~ 아, 살아난 것 같은데요 네. 정현승 선수 마음이 좀 편해졌나 봅니다. 네, 마음이 네. 편해졌죠. 야 지금도 거의 뭐 식구는 인식도 안 될 뻔했어요. 네. 그래도 로우턴 아.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는 윤지훈 선수여서 근데, 일단 정현승 네. 선수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요.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그 본인에게 불리하게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네. 네. 약간 전 경기의 전 레그의 크리켓 운영은 살짝 아쉽긴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이긴 한데 보통 저런 스타일들의 선수는 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네. 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쭉 하고 네. 네. 알고 있어서 네. 네 알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고쳤을 거면 진작에 고쳤겠죠? 네. 네. 자, 아 여기 또 갑자기 무너지나요? 네. 아, 네. 아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르겠네요. 가늠, 가늠이 안 되네요. 마지막 레그까지 가게 되면은 정현승 선수는 너무 아쉽고요. 네. 어 이번 레그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윤지훈 선수는 어 초반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레그 01도 윤지훈 선수가 챙겨갔고요. 네. 해트트릭이면 괜찮죠? 네. 아 하나 빠지면서 로톤. 자. 진짜 경기 모르겠네요 이 경기는. 아쉽고 조마조마합니다. 네. 오. 아. 아. 거의 뭐 이번 라운드는 이번 네. 세 발은 세 번째 발 같은 경우는 뭐 집중력을 약간 잃은 듯한 네네네 거의 뭐 버리는 수준으로 네. 지나갔습니다. 저런 면은 조금 아쉽네요. 네. 어 그리고 윤준 선수는 지금 흐름이 본인에게 너무 왔었거든요. 70은 그렇죠. 네 거기에서 집중력을 잃었다는 거는 네 어,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네 또 하이톤을 노려봤죠. 거기서 근데 이제 지금 5 들어가면서 166점 어레인지도 없거든요. 어쨌든 다음 라운드까지는 네.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톤 아, 있으면 아. 네, 불 하나 192점. 아쉽네요. 네. 자, 불. 108점 마무리. 네, 네 58점. 자 이러면 이제 정현승 선수도 얼마만큼 많이 깎아내느냐에 따라 본인이 편한 걸 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어레인지도 어떻게 남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166점. 왜 무조건 불사? 야, 아 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정현승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라운드 하나 버렸어요. 네. 네. 불! 아! 20더블? 20더블! 아 이건 윤지훈 선수도 아 생각보다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왜 16을 갔을까요? 그냥 불 네. 가도 됐는데 뭐라도 어레인지는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166점이었으면 근데 지금 그거를 16 노리면서 미스 나면서 아예 어레인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150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판단 미스 네, 그게 진짜 같네요. 큰 네. 미스죠. 16점을 네. 가지고 가면서 01은 윤지훈 선수가 챙겨갑니다. 2대2 초이스까지 가겠네요. 아, 두 선수 약간의 그 정말 아쉽습니다. 네. 운영이 조금씩 네. 아쉬운 경기들이 하나씩 나왔네요. 네, 정현승 아. 선수도 윤지훈 선수도 두 선수 모두 다 하나씩은 조금 아쉬운 네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많이 아쉬운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되었고요. 이제 이 초이스 경기에 따라서 4강에 누가 진출을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정현승 선수는 계속해서 긴장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윤지훈 선수는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네. 늘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경기가 시작 1시에 저희가 방송이 들어가는데 네.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마무리될 때까지 선수분들이 계속 있는 거라 네, 진행에 집중을 더 해야만 하거든요. 보통 이제 10시부터 와서 던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네. 아쉽습니다. 지금 그 세 번째 크리켓에서 공일 넘어가면서 그 두 선수가 계속 약점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네. 경기 운영도 아쉽고 그 집중력도 조금 아쉬운 그런 두 선수입니다. 네, 일단 윤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난 크리켓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또 점수 안 내고 20 다음에 네. 바로 또 19 가는데 이게 맞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안 맞거든요. 네. 네. 이러면 또 상대에게 네. 기회가 뭐 상대방 기회도 기회인데 본인도 힘들어져요. 네. 아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네. 네. 아까 그 첫 턴에서 네. 점수를 냈더라면 네, 네. 그러면 그쵸. 훨씬 더 안정적이 갔을 있을 텐데. 약간 운영이 20%씩 네. 아쉬운데 그런 운영을 하고 있네요. 네. 쉽게 갈 수 있는 걸 어렵게 풀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 네. 물론 본인들이 뭐 느낌이란 게 있고. 네. 네. 본인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훨씬 더 괜찮고 편한 길이 있는데 네. 네, 굳이 험한 길을 네. 그렇죠. 이렇게 편하게 네. 점수를 내면 18 그다음, 좀 가면 네, 되거든요. 18 여유 있거든요. 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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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더라도 네. 굳이 안 맞더라도 보험이라는 점수라는 네.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또 역으로 이런 플레이를 좀 선호하는 선수들이 또 이걸 해내면 아 이거 길이 그럼요, 그럼요. 남을 네네네. 또 경기를 네. 만들어내는 거죠. 얘기하는 게 또 잘 들어가면 할 텐데 네. 네.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안 들어가면 이제 운영을 탓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로 지우거든요 이렇게. 자 이거 정현수 선수 표정이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아 지금 마지막 발은 몸이 너무 많이 딸려갖고 네, 식스마크 다들 온몸으로 네. 19에서의 여유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정현승 선수고요. 지금 윤지훈 선수는 초반에 20 이후에 19로 가면서 본인 포인트가 너무 없습니다. 네. 이거 점수 때문에 또 위기가 있었던 네. 한 거죠. 뭐 네, 정현승 선수 살아나죠. 네. 하나 더? 자, 15까지 노려볼까? 네, 지금도 굉장히 네. 여유 있으니까 네. 좀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숨을 거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포인트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이 쫓기는 상황이 아닌데 너무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포마크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윤지훈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정현승 선수는 지금 5마크, 6, 6, 3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냥 세 발 싱글 해준다는 생각으로 해줘도 됩니다. 오, 무리하게 트리플을 세 발 다 노력해 봤는데 안 들어갔고요. 네. 15를 또 지금 다섯 네. 발째인가요, 미스?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이러면 또 네. 네, 또 힘들어지죠. 네, 이거 어쨌든 지금 정현승 선수가 마크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오버를 해야 되는데 진짜로 쫓겼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점수 오버 됐고 15로 15? 한번 갈 필요가 있죠. 네. 안 가네요. 네. 어정쩡하게 가셨습니다. 네. 네. 이러면은 이제 분위기 윤지훈 선수 분위기 타죠. 기 살립니다. 네. 16. 자, 화이트홀스. 화이트홀스를 줍니다. 16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에 꽃길만 있었는데 막 다시 막 앞쪽을 막 뿌리면서 걸어갔네요. 네. 네, 정현승 선수는. 네. 이게 와 이렇게 되네요. 또 아쉽습니다. 아 이러면 여기서 또... 네 트리플 맞더라도 지금 윤지훈 선수가 투마크 상황이기 때문에 16을 바로 지워낼 수 있거든요. 다음 네. 턴에. 트리플! 안 돼요, 안 돼요. 네, 4점 차. 야, 이러면 네. 뭐 이건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네, 포인트 가고 불까지 한번 트라이. 자, 여기서도 사실 15를 포인트 하나 더 갔으면 네. 굉장히 불에 한 발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불을 안 가고 여기서 15 싱글만 맞아도 네. 불에서 한 마크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부담이 엄청 되는데 그걸 굳이 불을 가네요. 네. 더블 불 두 개면 역전이거든요. 네. 네. 자. 오늘 15. 네.
부시겠네요. 그래서 애증해. 시보 때문에 지금 정현승 선수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거의 뭐 숨차 보입니다. 와 네. 이거 진짜 포인트로 그냥 압박을 제대로 넣는 윤지훈 선수입니다. 네. 점수가 109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또 네, 점수로 돼. 어 그렇죠 더블. 한 번 더? 아 너무 늦게 터지는데요. 네. 자. 하나 더 하면 아~ 4라운드까지 그렇게 잘하다가 6라운드부터 계속 이제 노마크 투마크 투마크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오히려 윤지훈 선수는 마지막 한 발이면 5라운드부터 터지기 시작해갖고 네. 지금 다 역전 상황이거든요. 초반에는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경기를 거듭할수록 다시 한번 흐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네, 찬스 한 번에 완벽하게 가져가네요 윤지훈 야, 선수. 이러면 정현승 선수가 네. 흔들리죠. 네. 영역을 챙겼습니다만 점수 5번은 안 되는 상황. 불 하나 남았습니다, 윤지훈. 진짜 바로 네. 나왔는데. 네. 야, 이러면 정현승 선수 진짜 윤지훈 선수 입장에선 천만 다행인 거고 상대 정현승 선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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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경기였어요. 네. 두 선수 다 네. 뭐 잘했는데 이번 경기는 운영으로.